와, 이게 기본킷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책상에 본드 뿌려져가지고 본드 자국이 안 없어지네요.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미니카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전국에 있는 미니카 매장에 가면은 이거 정말 소량씩 남아있을 겁니다. 바로 빠밤! 페스타준 오렌지 스페셜이라고 하는 요 미니카인데요. 이거 카본 무늬 카울이 정말 멋스러운 그런 미니카인데, 요거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거 추석 연휴를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 조만간 품절될 것 같아요. 조만간 품절되고 조금 피가 조금 붙겠죠. 자, 이제 박스 보시면은 바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카본 패턴을 프린트했다는 거죠. 실제로 카본은 아닙니다. 근데 카본 무늬로 전체가 다 이렇게 된 미니카고요. 자, 제품 번호는 95658입니다. 95658이고 1200엔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페스타준이란 모델은 뭐 워낙 제 채널에도 자주 나왔고 워낙 예쁜 모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스포츠카 느낌입니다. 뭐 람보르기니나 뭐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리어빙이 없네. 원래 페스타준 리어빙이 있는데 맞죠? 자, 박스 오픈해가지고 안에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픈. 자,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휠. 자, 휠은 형광 주황 휠이 들었고요. 색깔 쨍하니 예쁩니다. 색깔 예쁘고 PP 재질 일반 경량 휠 재질의 중정 사이즈 휠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카본 패턴의 폴리카보네이트, 가벼운, 정말 가벼운 그런 카울인데, 얘를 또 어차피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면 더 가벼워지겠죠. 지금 거의 뭐 들고 있는 무게 거의 뭐 없습니다. 무게가 없다시피한 카울,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자, 카울 있고요. 디자인 예쁩니다. 자, 그리고 셰시는 MA 셰시, 피카츄 돈까스 셰시라 가지고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셰시인데, 얘는 또 기본 킷에서 워낙 빠르니까 속도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카츄 돈까스 셰시가 이렇게 있고요. 주황색. 자, 그리고 타이어는 레트링 박혀있네. 자, 레트링 박혀있는 슈퍼 하드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레트링 예쁘다. 페스타준 슈퍼 하드, 슈퍼하드 페스타준이라고 적혀져 있는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비는 3.5:1 가장 빠른 기어고요. 나머지는 뭐 똥모터랑 기본 구성품들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 카울을 잠그기 위해서 있는 파츠입니다. 자, 그리고 A파츠는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흰색, 화이트,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 어떻게 잘라라는지 이렇게 설명서에 자르는 방법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동생 때리지 말라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볼게요. 빠밤. 자, 스티커는 주황색이랑 주황색 하늘색 같은 조합의 스티커인데, 얘는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예쁜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구성품 다 봤으니까 바로 봐봐, 이거 티 난다니까. 이거 본드 자국. 아이씨. 자, 바로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품 분리하고 조립. Let's go. 휠 돌리기, 렛츠 고. 예쁘게 돈다. 아우, 너무 잘 도는데. 계속 돌겠네. 내일까지 돌겠네. 추석 연휴 끝나겠네. 죄송합니다. 모터 지지기.
운다 울어. 오케이 좋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MAC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보네. 조립하는 방법 까먹겠다. 네 이렇게 MACC 형광 주황과 그리고 흰색으로 이루어진 MACC 완성했고요. 빠를 것 같아요. 오늘 모터 길들이기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느낌이 좋은데 한번 속도 체크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게 꽂아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0kg 한 24kg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온하고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깔끔해. 오늘 오이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가보자. 몇 킬로? 오 빨라. 아, 아 이거 마지막에 조금 더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되는데 24킬로 내 예상한 거 맞춰야 되는데 아 아쉽게 제가 예상했던 거랑 1kg 정도 벗어났네요. 23kg 최고 시속 나왔고요. 얘 근데 주행하면 진짜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롤러에 527까지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주행 기대되고요. 이제 요거 이거 카울 아 이거 잘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르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 여기 선 따라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얘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요런 부분은 그냥 뭐 다 날려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빨리 요런 부분은 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앞에 이런 부분 다 없어져요. 생각보다 이거 칼로 자르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잘라내면은 이거 진짜 페스타주는 그래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르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편합니다. 여기 선 따라 이 정도야 뭐 이제 뭐 간단하게 하죠. 조금 미세한 부분은 조금 더 얇은 가위로 조금 큰 부분은 큰 가위로 자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게 자르면 됩니다. 뭐 칼로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페스타주 느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자르고 나서 아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게 이 창문 쪽만 붙이고 싶거든요. 이 카본 이 무늬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 다 자르고 거의 다 잘랐어요 지금 벌써. I wanna see the light 하면서 최종 완성본 뭐야 다 잘랐네. 아 여기 이 사이드 부분 I wanna see the light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댓글에 I wanna see the light라고 하시는데 그 see 아니고 I wanna see the light see 뭐 다 잘랐네요. 얘는 필름 없지. 원래 폴리카보네이트는 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왜 필름 있나? 필름 있네. 여러분들 얘도 필름 있네요. 필름 뜯어야 되겠다. 자 여기 필름 이렇게 뜯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 안 뜯은 쪽이 뜯으면은 완전 유광이 됩니다. 유광으로 변신. 오우 자 오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하니까 바로 스티커 붙이고 I wanna see the light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페스타준 오렌지 스페셜 아 카본 스페셜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조금 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오렌지 스페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스티커
붙이고 나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확 살아나가지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도 예쁘지만 이렇게 약간 날렵한 요 옆태가 진짜 예쁜 그런 미니카 같습니다. 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거 리뷰 요청이 그렇게 많았는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기본 킷 상태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MA 빠르고 거기다가 517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줬으니까 실제 주행 속도는 일반 기본 킷 속도보다 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쁩니다. 진짜 예쁘네. 한정판 미니카 주행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명절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자, 기대되는 페스타준의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모터입니다. 오! 야, 진짜 빠르다 했죠. 와, 이탈. 오, 이탈할 뻔. 와, 이게 기본 킷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릅니다 지금. 와, 이거 역대급인데 지금. 와, 이거 기본 한 대 만들어가지고 빠른 느낌 받고 싶으면 이 미니카 괜찮겠네요. 페스타준이었습니다. 투스타.